네, 오늘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나금융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우리금융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SK증권 서초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SK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오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자, 코스피가 지금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CPI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CPI 나오고 나서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CPI까지만 하더라도 아, 시장의 분위기 이제는 긍정적인 쪽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긍정적인 부분이 PPI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보수적인 쪽과 낙관적인 쪽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보수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 2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경제 지표죠.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강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나마 좀 잘 버텨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이거였는데 이 월마트랑 홈디포 두 기업이 사실은 실적을 월마트 실적은 좋았죠. 월마트 실적은 좋았는데 홈디포는 실적이 좀 보수적이었고 근데 두 기업의 전망치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었고 그러면서 우리 당사의 실적이 전망치가 좀 보수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마지막 긍정적이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 부분을 좀 가로막고 이 시장의 보수적인 부분들보다도 좀 더 이 안 좋은 악재 쪽으로 좀 더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었고요. 뭐 물론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이런 기술주들도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도 하락을 했고요. 다 같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그러면서 뭐 S&P 500 11개 업종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차익실현 매물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증시보다는 조정은 좀 약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의 조정은 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좋다라 그래서 상승하기는 지금 분위기는 좀 쉽진 않지만 좋지 않다 그러면 급락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이 시클리컬 업종들 뭐 철강, 건설, 화학 이런 업종들도 최근에 상승 좀 잘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최근에 좀 강하게 나왔거나 실적 전망치가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2%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승 업종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네. 지금 증시를 보면은 아무래도 강달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30원의 코앞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어제 여계환율은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작할 때 1300원 돌파로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지난 이제 PPI 지수 발표 이후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환율이 좀 시작했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 걱정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벤치마크가 대략 4.5에서 4.75에서 이제 5.3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25BP 인상은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5BP를 인상하는 걸 반영하다가 지금 한 번 더, 25BP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것까지 지금 반영 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5.5까지도 열어놔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다 완벽하게 반영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3월달 가서 25BP 금리 인상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그 인상이 없다고만 나와도 다시 시장 가서 열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좀 인상 가능성, 추가 인상에 대한 그 컨셉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를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반영되는 게 이제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작년 11월 달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 FOMC 의사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기감이 지금 그게 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그 12개월 선행 PER 13배 와 241선에서 딱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고 종목별 장세는 좀 유지되겠지만은 오늘은 어쨌든 시장 전체가 좀 쉬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일부 차익 매물을 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기업의 그 실적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이제 전년 그 동월 대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인데 MHC 쪽이 전월 대비해서 그래도 그 한 달 환산으로 하니까 그 수출 단가나 금액 모두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그래서 전주한 쪽은 업종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전망을 해봤고요. 방금 전에 제가 환율을 말씀드릴 때 1,300원에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1,230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하나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시장이 좀 불안하죠. 불안한 시장에서 지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좀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실질적인 손실이라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기보다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은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3년도 상반기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주 그러면 증권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뭐 부동산 PF 관련된 뭐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4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우려감이 있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실이 반영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증권사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저축은행들도 좀 많은 편인데 4대 은행주, 뭐 기업은행까지 5대 은행까지는 이런 이 부동산 관련된 부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우려감은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부분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입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도리어 보수적으로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배당 수익률 뭐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온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그 외에 투자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좀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충당금은 많이 쌓았지만 우려감은 적다 그리고 배당이 좋다 이렇게 이런 세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그럼 삼성전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삼성전기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수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2월 1일에서 20일까지 MHC 수치 금액과 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출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6% 증가가 나왔고요. 수출 금액은 전월 동월 대비해서 그 전년 동월 대비죠. 동월 대비해서 6.5% 증가가 나와서 이쪽에 수출 데이터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3개월 연속 올라오는 모습이고 올해 이제 삼성전기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전기차 판매가 올해 30% 이상 증가하고 그 ADAS 레벨 2 이상의 그 일을 탑재한 전기차가 2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정용 MHC 매출 비중이 그 매출이 40% 이상 성장을 전망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장쪽 MHC가 올라가면서 올해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 전기 MHC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3%에서 14%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전기 움직임 좋은 이유도 이런 것이고요. 동사는 이제 그 ADAS용이라든가 그 ABS 특히 이제 파워트레인 그 쪽에 사용하는 전정 MHC를 만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동사의 이제 그 IT용과 달리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탑재량도 많이 들어와 전기차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 전기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대만의 MHC 업체도 모두 다 지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턴아웃도 쪽에서의 그 삼성 전기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